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115페이지, 1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제, 외국인 토지법이 통폐합되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116페이지 용어 정의를 보면 1번에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요. 2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이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 신고 대상물 보면 부동산의 매매 계약입니다. 아까 부동산이 토지 건축물이었죠?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 계약입니다. 그 8개 법률이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아니고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쉽게 말하면 아파트 이제 분양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분양받은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니언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예, 그래서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16페이지 맨 밑에 3번 신고 의무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 하면 X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뜻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출은 1인이 제출을 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3번,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수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따라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에는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사유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지체 없이가 되겠습니다. 지체 없이.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신고해야 될 사항. 자, 우리 핵심 비교 정리는 13번에 있습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입자, 실종,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입니다. 프린트 13번. 실입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 사항, 그 다음에 계약일,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의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여부는, 자, 우리 그 교재 118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적어놨네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 박스에 보면 맨 밑에 118페이지 조정대상지역이거나 투기과일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가 아닌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 6억인 이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 자료는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만 모든 거래 다 증빙 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도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증빙 자료 제출해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 자금 조달 계획만 제출하면 되고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법인이 주택거래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1호 2서식의 법인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2개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 부동산거래신고서 외에 법인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을 해야 됩니다. 119페이지 동그라미 2번. 투기과일지구에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다만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융기관 대출, 증여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아니하거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매도계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으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 시점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항목별 기재금액 증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팔아가지고 그걸 매수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법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자에게 신고하려는 자에게 밑줄 치십시오. 신고하려는 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된다. 신고하려는 자가 누굽니까?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것이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주로 법무사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이 신고하려는 자에게 25일 이내에 제출하는 거지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신고관청에 제출하려면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25일 이내에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겠죠. 양가로 2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된 때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자, 양가로 3번 2022년 2월 28일 날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거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밑줄 치시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지분 거래로 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분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 해당 토지 거래 계약 체결로부터 1년 이내에 서로 마땅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이 1억 이상이면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 1억 원 이상인데 지분 거래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외의 지역이라고 하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은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경우에는 지분 거래라 하더라도 6억 이상인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6억 이상입니다. 우리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도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이죠? 규제 지역은 금액과 상관없고요. 토지의 경우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1억 원 이상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서 제출인데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돼 있는데 제출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출은 신고서 서식에 보면 1인이 한 사람이 제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출은 1인이 하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2번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한 명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 3번입니다.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고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인데요.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신고, 해제신고, 주택임대차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다 부여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동그라미 4번 밑줄 지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단 가로 안에 전자문서는 대행 못한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대리인이 못하고 본인이어야 된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기억해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고요. 니은에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되고 개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행해서 소속공개사가 제출 대행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는 안 되고요. 소속공인회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공인회사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 개업공개사의 위임장, 등록증 사본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신고 내용의 조사 등입니다. 1번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문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계약서,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국토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5번 국토부 장관 및 신고관청, 이게 조사기관이죠. 조사기관은 신고 내용 결과 그 내용이 이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 해제신고입니다. 6번 해제신고, 7번 정정신청, 8번 변경신고가 있는데 해제신고, 정정신청, 그 다음에 8번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변경신고. 해제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해제됐으면 해제신고 해야 됩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제신고는 누가 해야 되냐면 거래 당사자에게만 해제신고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공동으로 한다는 말은 해제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제출은 1인이 제출을 해도 됩니다. 이 경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네, 앞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 반드시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만 하죠.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요.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 해제 신고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도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 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만 했죠. 해제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려는 자는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기억,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니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동그라미 6번 위반 시 제재인데요.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해제도 안 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해제되었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정정 신청인데 정정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자, 122페이지입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사 종목. 주지사 종목입니다. 주가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고요. 지가 거래 지분 비율이고요. 사가 사무소 소재지, 종이 뭐냐면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목은 지목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집은 실제 거래 금액, 중도금 지급일, 계약일자, 거래 당사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정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신고입니다. 해제신고. 해제신고가 아니라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는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만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만 할 수 있다. 변경신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분변경. 지분변경. 도면가기 8개입니다. 8개. 지분,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변경은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경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돈은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 그 다음에 거래 가격, 조건 기한,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개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12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공급계약 또는 분양계약인 경우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 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검증체계 구축 운영인데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 요 주어를 바꿔서 시험에 냅니다. 즉 검증체계 구축운영은 국토부 장관, 그 검증체계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특례입니다.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받거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허가 받거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았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제되는 건 아닙니다. 단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계약서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보죠. 자, 123페이지 맨 밑에 11번 금지행위는 따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벌칙에 다 이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에 해당되니까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되고요. 124페이지 업무의 전자적 처리. 전자문서로 안 되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는 50번에 있습니다. 요약집 맨 뒤에 보면 핵심 비교 정리가 있죠. 자, 거기 기억해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전자문서 가능한데요. 가로 안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가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니은 정정신청 신고 필증 전자문서 가능한데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전화번호 정정신청의 경우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디귿 거래 계약 면적 변경 신고 전자문서 가능한데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선택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으므로 역시 계약서 사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단독으로 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안 됩니다. 리얼의 해제 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한데 이것도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50번에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있으니까요.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25페이지 주택 임대차 신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